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와인. 아이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친구랑 진짜 오래 사귀었는데 손만 나면 딱 거기였어요. 키가 좀 크고 얼굴이 되게 작았어요. 근데 눈이 진짜 예뻤거든요. 이거 신상치 않다. 헤어지자. 헤어지자. 걸려서 저도 못해.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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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가 금지인데 연애를 하나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미 두 명이 있어요 지금. 이 두 명인데 많이 합니다. 중국 친구들도 몰래 몰래 하고. 아니 선생님들도 다 봐줘요. 다 너무 막 금지다 이건 아니고 너무 학교에서 막 이러고 다니, 한국 학교에서는 이러고 다니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중학교에서 이러고 다니면 다 쌤들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약간 걸리지만 마라 약간 애들 앞에서 약간 그전하게 하지만 마라 이건 그래도 뭐 몰래는 다음이 다 해서 간다. 여기도 하고 여기 했고 여기 아이고 못 했고 짝사랑 만나 연락 주세요. 영대고 그때 제가 그 친구랑 진짜 오래 사귀었는데 아마 1년 반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9월 학기에 오고 그때 반사귄 상태였는데 그때 저 진짜 동자생인 같았거든요. 지금은 좀 머리 있어서 그나마 괜찮아 보이시겠지만 그때는 진짜 그냥 손만 나면 딱 거기였어요. 찐처 씨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찾아갈 시간 있는데 제 옆반이었어요. 얘랑 같이 있다가 누구 나오는 거예요. 노란 마스크를 쓰고. 근데 키가 좀 크고 얼굴이 되게 작았어. 눈이 진짜 예뻤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우리반이야. 쟤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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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아이 됐어. 그게 유학 시간이었어요. 근데 유학 시간에 내가 그 친구한테 너 얘기 나랑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고 그냥 하고 싶어. 그래 여자 이렇게 연락하고 다시 오실 사람 사귈 줄 못했어. 그래서 왜 헤어졌는지 너가 들었나? 중국인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 때문이죠. 부모님은 한국 부모님만큼 그렇게 개방적이시지 않아서 공부에 집중하라고 연애하지 말라고 한 두 번 헤어졌거든요 부모님 때문에. 근데 저희는 저희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생각해서 두 번 다시 사귀고 맞아 헤어졌는데 그때는 좀 권태기였었잖아요. 저는 저랑 같은 반인 여자였는데 키가 작고 귀엽고 얼굴도 되게 예뻤고 그냥 괜찮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위챗이라고 카톡 같은 거죠. 한국 카톡 같은 거 있고 약간 인사 좀 올릴 수 있고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올렸어요. 그때마다 매번 좋아요랑 댓글을 달아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와인. 아이고 사랑해라고 했는데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때 수업 끝나고 딱 집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장문이 이거 심상치 않다 봤더니 아 서울 쇼가 헤어지자 헤어지자 이렇게 걸려서 저도 뭐 그렇게 헤어졌죠. 제 짝이 저를 좋아했어요. 와 대단한데 저를 좋아했어요. 남이 물어봤어요. 내가 어디가 좋았냐. 너는 양광이 비출 때가 제일 이쁘다. 햇빛이 양광 비출... 링메이드 나오잖아. 햇빛이 비출 때가 제일 이쁘다. 저한테 이 말을 했는데 너무 인생이 이뻤어. 연애 스토리는 없고 저를 좋아하는 스토리를 맞는데 말도 와우. 끝나지 않을 텐데 오늘 밤새 볼까요? 귀여웠죠? 중국인들의 샤오밍이랑 또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저는 쏘쏘예요. 샤오슈랑 쏘쏘인데 쏘쏘가 제 뒷글자를 딴 이름이거든요. 이게 중국어로 쏘쏘 이렇게 이름 어루만지다 쏘쏘인데 말이에요. 얘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자꾸 이렇게 어루만져요 저를. 이런 경우가 있다. 제가 이제 시류종 왕즈 왕즈요. 예, 왕자님 예, 샤왕 그리고 샤이그 이런 건데 진짜야? 아, 표정관리 안 하는 진짜로 진짜 신류종 왕즈라 불려?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되게 인기요. 이제 컷할게요. 저는 중국은 이런 문화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운동장을 돌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커플이다. 썸타는 관계가 아니면 친구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선젤의 레이더망이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쌤들은 방송으로 이제 하세요. 별이 다 보이니까 너네 닦기 날려고 튀지 말고 닦기 날려. 그럼 이제 코어벌 벌점 받거나 아니면은 회지하거나 이런 주제를 하는데 그렇게 막 대놓고 티를 안 내면은 오히려 저희만 같은 경우는 한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은 본인의 할 일을 너무 잘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서 쌤들이 오히려 밀어주거나 짝꿍을 안 바꿔요. 이렇게 쌤들이 밀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티나게 뭐 운동량을 너무 돌거나 아니면 스킨십이 너무 진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중국 학교도 규정은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엔 많이 잡는 것 같진 않아요. 좋은 점 내가 완전히 잘하죠. 친구를 만나고 중국어가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MBTI가 I라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주말마다 만나고 주말마다 같이 붙어있고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맨날 연락도 하고 제가 모두 포함해서 친구들이랑 중국어 실력이 비슷했는데 그 친구를 사귀고 이거 한 번 확 상승을 해가지고 제 완전 기분이 되게 좋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성 친구를 사귀면은 중국어가 확 는다. 진짜 확 는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를 쓱싹쓱싹 하고요. 교복을 갈아입습니다. 버스를 타고 등교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딱 이제 학교를 가서 7시부터 20분까지 읽어요, 책을. 영어랑 어문을 막 주주주주주주. 학교를 끝나서 이제 밥을 먹고 또 학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남자의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들보다 훨씬 스무스하고요. 좀 살만합니다. 6시 10분에 알람이 울립니다. 저희는 그때 눈을 비비면서 아, 잘 잤다 하고 일어나요. 씻으러 가죠. 아침에 맛있는 거 나올 때가 있어요. 볶음밥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호흡 찍어 먹고 5분 안에 먹고 택시 타고 학교 가요. 책 읽는 시간 있고 또 공부하고 또 센서 시간 눈체조 하고 운동장 나가서 춤추고 재밌어요. 괜찮아. 근데 지금 톡톡해서 갓생 살고 싶으면 오시라고.